안녕하세요. 소다맘 야생아입니다. 오늘부터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되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또 고향에 가시고 또 서울로 올라오신 분들도 있고 오고 가는 길이 안전하게 잘 다녀오셨으면 합니다. 또 많은 음식들로 음식 준비하시면서 많이들 바쁘시죠? 즐거운 명절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도 모처럼 이렇게 낮에 꽃들과 눈 맞춤을 하고 있네요. 저희는 막 음식을 뭐 많이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서 그냥 조금 그래도 마음의 여유가 있어서 꽃들과 이렇게 눈 맞춤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낮에 이렇게 꽃들을 볼 수가 없잖아요. 낮에는 저도 직장에 나가 있고 그래서 모처럼 이렇게 여유롭게 꽃들과 눈 맞춤을 하고 있는데 리간 제리아가 지금 많이 피었어요. 하루가 다르게 하나씩 둘씩 이렇게 피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꽃도 굉장히 오래 가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예뻐요. 지금 핑크색 리갈도 이렇게 또 한두 개씩 피고 있고 지금 이렇게 외목대로 자라고 있는 이것도 버뮤다일 거예요. 제가 하나 이렇게 분리를 해놨는데 여기 어쩌다 보니 외목대로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곧 이렇게 꽃이 피려고 하네요. 조만간 필것 같아요. 요거는 로즈 제라인데 로즈 제라늄은 이렇게 장미꽃, 완전히 장미꽃을 닮았어요. 얘는 더 이상 피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요게 다핀것 같아요. 근데 정말 예쁘죠? 송이도 굉장히 커요. 제 손에 이렇게 담아보니까 이 정도로 크고 계속 얘도 꽃대를 올려주면서 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삽목, 재련님 삽목들 많이 하시죠? 저도 장소가 좁으면서도 안 하고 싶은데 어쩌다 보면 얘네들이 자라가지고 꺽다리처럼 자라기도 하고 그러면 얘네들을 삽목하게 되죠. 저도 삽목을 안 하고 장소가 비좁다 보니까 안 하고 싶은데 또 아깝잖아요. 잘라내면 아까워서 이렇게 삽목을 하게 되거든요. 요거는 작년 겨울에 제가 겨울에 삽목하면 좋은 재련님에 대해서 영상 올릴 때 이렇게 두 그루가 남아 있었거든요. 근데 얘를 화분을 너무 크게 심어주고 또 저희 집에 저랑 같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 있다가 데리고 왔는데 얘가 키가 꺽다리 것처럼 커가지고 꽃도 안 피어주고 아무튼 보기 흉해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이제 잘라서 삽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그냥 아직은 놔뒀거든요. 근데 이제 삽목을 하실 때 대부분 다 상토에다가 하시잖아요. 저도 역시 상토에다가 했거든요. 근데 하다 보면 100% 성공이 없어요. 거의 죽는 아이들도 있고 다 성공은 하지 못하는데 제가 작년 여름에 또 이런 방법, 다른 방법으로 한번 삽목을 해봤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완전히 100% 성공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것도 다른 계절이 아닌 겨울이 아닌 한여름에 제가 삽목을 해봤거든요. 지금 이거 너무 예쁘죠? 요거는 골드 애니버셜이 꽃송이가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진짜 제가 이렇게 식물등 아래서 재련음을 키우면서 재미가 있다 보니까 재련음을 지금 계속 늘리고 있거든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지금 얘기하다가 딴 길로 나갔죠? 그래서 제가 저 나름만의 삽목을 해봤는데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다름이 아니라 여기, 지금 여기, 이거는 상토가 아니라 녹소토예요. 녹소토에다가 제가 예쁘른의 작년 여름에 대부분 재련음을 다 잘라내고 너무 크니까 잘라내거든요. 그래서 예쁘른에서 요 뼈 재료를 잘라진 거를 제가 갖고 왔어요. 그래서 하나만을 여기다 꽂아봤어요. 여기 녹소토에다가 하나를 이렇게 꽂고 다른 것들은 그냥 상토에다가 묻어줬는데 상토에다가 삽목한 재라들은 성공을 못했어요. 그냥 물러서 가버렸는데, 제가 요거를 성공해서
여기에서 삽목한 아이들이 지금 또 이렇게 정식을 하는 아이들이 이렇게 잘 자라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 또 한 꼬맹이가 하나가 있어서 제가 이걸 뽑지를 않고 그냥 놔뒀어요. 근데 뼈도 이렇게 심어 놓으면, 꽂아 놓으면 이렇게 싹이 나와서 또 하나의 모체가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에 그 구름이네님 집에 갔다가 받아온 제라늄이 있어요. 근데 얘가 키가 엄청 커서 그냥 잘라서 여기다 꽂았어요. 세 개를 꽂았는데 세 개 다 이렇게 성공을 했답니다. 지금 그래서 이 아이들을 다시 정식을 해주려고요. 요거는 이제 화분에다 옮겨줘도 될 것 같아요. 아주 뿌리가 튼실하게 잘 내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 개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요거 이제 새해를 심어줄 거고요. 또 얼마 전에 그냥 이제 또 다른 영상 보고 제가 요거 요거는 그냥 저기 뭐지 엔젤아이즈를 이렇게 꽂아 놓은 거예요. 근데 다섯 개를 꽂았는데 지금 다 죽었어요. 세 개는 죽고 다섯 화분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두 화분은 비었고 얘도 지금 안 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그 화분이 좀 너무 복잡해서 제가 여기다 두 개를 꽂았거든요. 그땐 쟤도 하나 가고 얘도 글쎄 모르겠어요. 얘는 잘 될런지 모르겠는데 성공하는 요 두 아이예요. 똑같이 심고 똑같이 물 주고 또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이제 밑에다가 또 마사토로 깔고 여기다 이제 수분 마르지 않게 이렇게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얘는 이제 너무 조그매서 제가 여기 비어서 여기다 올려놨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두 개는 성공을 했는데 얘도 못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또 삽목을 또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제가 당근에서 데려온 요 아랑이라는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얘가 올 때부터 키도 이렇게 크지만 뭔지 이렇게 건강해 보이질 않았거든요. 꽃이 있어서 그냥 데려오기는 했는데 얘를 또 다시 삽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보험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또 삽목을 하려고 하다가 저만의 방법으로 하면서 대부분 다 상토에다가 하시잖아요. 다. 근데 다른 분들은 다 잘들 삽목을 해서 잘들 키우시는데 또 저는 또 이런 방법으로 하니까 괜찮아서 또 알려드리고 싶어서 정식을 하면서 또 저 또 삽목을 하면서 이렇게 영상에 담아 봅니다. 요거를 삽목을 해야 돼서 이제 이렇게 화분을 준비했어요. 근데 제라늄은 분이 너무 크면 꽃도 잘 안 피어주고 애들이 몸집만 커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분을 대부분 이제 저도 당근에서 구입하다 보면 꽃이 이렇게 피는데 보면 요것도 며칠 전에 제가 구입한 당근에서 구입한 제라늄이에요. 얘는 이름이 어디 갔지? 이름이 참 특이하던데. 그래서 이렇게 꽃이 이렇게 달려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이렇게 분을 다 대부분 다 이렇게 조그맣게. 요게 지금 그 센티 정도 되는 분이거든요. 10cm도 안 되고 아무튼 조그매요. 9cm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작아요. 작은데 이렇게 꽃이 잘 올라오잖아요. 분이 크다고 해서 제라늄은 잘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얘네들 이제 지금 정식을 할 건데요. 요거 사각분 요것도 아마 8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정식을 해주려고 이제 한번 뿌리고 여기 삽목둥이 한번 뽑아볼게요. 지금 녹소토에서 저는 아직 이 삽목둥이 잘라서만 해봤지 이렇게 뽑는 거는 오늘 처음 이렇게 뽑았거든요.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잘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얘를 여기다 심어줄 거예요. 여기다가 연탄가리 상토로 하면 그냥 연탄가리로 심어주니까 심기가 좋은데 녹소토에다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제 여기 자기가 지니고 있던 흙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요 뿌리 요 상태거든요. 그래서 요 상태를 그냥 이렇게 심어볼게요. 이제 뿌리가 진짜 너무 잘 내린 것 같아요. 이렇게 심어주려고요. 진짜 제라늄을 제가 이렇게 키우면서 이렇게 제라늄 꽃이 이렇게 예쁘고 이렇게 키우기가 좋은 식물인지 몰랐어요. 진짜 실내에서 키우기 좋은 식물 중에 이 제라늄은 정말 한 번쯤 키워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너무나도 키우기도 좋고
그렇게 까다롭지도 않고 좀 재료님이 많이들 까다롭다고 해서 진짜 되게 어려울 걸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정말 키우기도 좋고 정말 어렵지 않아요. 키워보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물 주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다가도 또 하나. 재료님은 화분이 크지 않아야 돼요. 너무 크지 않게 키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보다 얘를 여기다 화분이 얘보다는 적으니까 제가 이제 또 이렇게 상토에다가 도구를 심고 지금 세 개를 심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하나는 지금 얘를 삽목을 녹소터에다가 해봤으니까 녹소터에다 키우는 건 좀 어떨까. 그래서 녹소터에다가 또 한번 이렇게 심어보려고 합니다. 이 두 개는 이렇게 심었고 지금 이거 녹소터거든요. 얘를 녹소터에서 키웠기 때문에 삽목을 했기 때문에 녹소터에서 키우면 또 어떨까. 그래서 한번 하나는 제가 두 개는 상토에다 심고 하나는 이렇게 녹소터에다 한번 심어보려고요.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물 주면 얘가 이제 힘을 받죠. 이제 물을 여기 물을 먹으면 힘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는 요 아랑이 제가 요 아랑이도 다 잘라놨어요. 이렇게 잘랐는데 지금 잘라서 이렇게 보니까 하나 가지 하나는 괜찮은데 요 가지 하나는 이렇게 조금 까맣게 약간 까만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얘가 병이 난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다가 제가 여기 알콜로 이렇게 소독을 좀 해줬어요. 소독하고 여기다 이제 또 요 아랑이 아랑이를 위해서 여기 남은 목소토 그냥 여기다 또 부어주고 얘를 한번 여기다 또 꽂아주려고요. 이렇게 하면 또 아랑이가 두 개가 또 생기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지금 요 밑에 싹이 나고 있어서 제가 요거는 자르지 않았어요. 혹시라도 볼까봐 그래서 이렇게 묻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얘는 한번 뽑아봐야 되겠어요. 얘가 지금 어떤 상태길래 별 문제 없는 것 같은데 아니면 그냥 이 상태로 한번 키워볼게요. 이 상태로 한번 키워보고 물을 좀 주고 이렇게 키우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 물 주고 해서 이렇게 키워보겠습니다. 저만의 방법으로 제가 삽목을 녹소토에 하면서 이렇게 하나도 상하는 거 없이 다 100% 성공을 해서 이런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대부분 다 삽목이 상토에다가 하지만 녹소토에도 삽목이 가능하다는 걸 알려드리고 재리아님 또한 녹소토에서도 아주 삽목이 잘 되고 야생아들은 대부분 녹소토에다가 삽목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재리아님도 제가 하면서 성공을 해서 또 정식도 한번 해봤습니다. 어떤 게 더 잘 자랄지 궁금하네요. 한번 이게 제가 또 다음에 자라는 모습 또 영상에 올려드릴게요. 어떤 게 더 잘 자라고 있는지 한번 지켜봐 주세요. 우리 고우님들 설 명절 잘 보내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